2011년에 함께 서원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올렸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이코모스에서 발레 권고를 해서 사진 철회한 바가 있죠. 예, 그렇습니다. 그러고 나서 8개월 후에 다시 그 등재 신청 후보로 선정이 되고 또 올 7월에 문화재 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이 됐죠. 예, 예, 그렇습니다. 그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? 지금 현재 그 이코모스에서 그 전에 그 짧게 예 그런 의견이 나왔던 부분을 지금 보완을 해서 보완하고 있다. 예, 지금 예.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19년 7월에 저 등재 결정이 최종적으로 유네스코에서 되죠? 아직 서원은 아직 등재 신청을 아직 안 하고 지금 준비하고 아, 예,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저도 저 역시 이제 서원이 우리나라의 문화재로서 우수성이 있고 또 세계유산 등재에 신청되는 걸 저도 원합니다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진 과정과 예상 집행 과정에 있어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예. 보완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 청장님 이게 등재 신청으로 대상으로 신청되기까지는 크게 세 단계 절차가 있잖아요. 우리나라 문화재위원회에서. 우선 등재 대상 시사 선정, 그 다음에 등재 신청 후보 선정, 그리고 최종적으로 등재 신청 대상으로 확정되는 이 세 단계 맞죠? 예. 그 화면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가 브랜드 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 용역 그 내용입니다. 보면 책임 연구원이 이상해 교수이고 자문위원이 이혜은 교수, 박소혜은 교수 맞죠? 이렇게 돼 있죠? 그래서 이제 올해 4월까지는 이상해 교수님은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위원장이셨고 또 이혜은 교수는 위원이셨습니다. 그리고 박세은 교수는 올해 5월부터 또 분과 위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. 맞죠? 아, 대답하세요, 빨리. 예, 예. 예. 그리고 현재 이배용 문화재위원께서는 작년에 그리고 올해까지 4월까지는 세계 유산분과위원으로 계시다가 올 5월부터는 세계유산분과위원장을 맡고 계시죠. 응? 예. 그리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그 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현재도 한국서원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. 다시 말해서 이 네 분 이배용, 이상해, 이혜은, 박소연 위원은 그 한국 서원의 세계 유산 등재 추진 위원으로 직간접적으로 다 활동하고 계시는 거 맞죠? 예, 그 분야 전문가들로. 네, 근데 청장님, 그 문화재위원회 대통령령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 10조에 의하면 위원회 제척 기피 규정이 있는데요.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밖에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되게 돼 있죠? 예, 그렇습니다. 예, 다음 화면 보시죠.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하면은 첫 번째 관문인 한국의 서원에 대한 우선 등재 추진 대상 선정 심의 회의록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상해 위원장, 이배용 위원장은 제척된다 이렇게 했어요. 어? 이게 잘 된 거죠, 그죠? 맞습니다. 다음 화면 보시죠. 그렇게 해놓고 두 번째 관문인 등재 신청 후보 선정 회의에 또다시 이상해 이배용, 이혜은 교수가 다 참석을 합니다. 그리고 다음 그래놓고 이배용 위원장님은 제척됨으로 퇴장합니다. 또 그런데 나머지 이상해 위원과 이혜은 위원은 그대로 회의에 참석을 하고 또 이상해 위원장님은 위원장으로 끝까지 또 회의를 갖다 주재를 합니다. 그 왜 이렇게 된지 물어보니까 이상해 위원장과 이혜원 위원이 과거 연구 용역에 참여한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문화재청에서 얘기를 해요. 모를 수가 있습니까? 자, 이상해 위원장님의 경우에는 저 등재 신청 관련한 연구 용역을 맡아서 연구 용역비를 수령한 바가 있고 또 완료 이후에도 16년 4월까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자문을 해주고 사례비를 받은 전례가 있어요. 그러면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까? 일단 제가 그 보고 받기로는 예. 그 이상의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 다 하고 다시 예. 대답해 주세요.